나 띠리띠리해!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? 오, 오, 멋있다. 송태섭 머리야. 여기가 더 올라와 있고 여기 좀 더 내려와 있거든. 여기를 조금만 더 쳐야 돼. 이게 진짜 일리 없어.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 맞지? 왜 웃는 거야? 불안하게. 여기가 좀 더 올라간 거 같아. 아, 덮으면 된다. 아 이게 그러니까 덮어줘. 아니 덮어줘. 아니 덮어지냐고 이게. 이거 잠깐만 이게 신발. 이게 덮어져요? 아 잠깐만 어차피 신발 각발 시킬 거잖아. 나 이럴 줄 알았어 씨발 진짜 이네 씨발. 자 이번에는 어떤 콘텐츠입니까? 이제 우리 이제 그냥 콘텐츠보다 이제 조금 자유롭게 네. 자유 시간 좀 가져보려고 이제 또 소주 한잔 해야 되니까는 또 회의를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. 야, 어디서 이렇게 똥뿌린내가 나냐? 형한테서 나는 거 같은데? 아니야, 거기서 엄청 나 진짜. 아, 청년아 봐. 고등어 회, 그 다음에 딱새우 해산물 먹방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. 광수야, 그냥 기분 좋게 소맥 가자. 소맥 하려고 했었잖아. 아, 그랬었나? 너 나를 망가뜨리려고. 자, 가까이 돼. 소리 나게 하려면 폭포수처럼 내려와야지. 자, 단양 회수산이랑 또 맛이 어떻게 다를까? 아, 그게 궁금하네. 자. 나 잠깐만. 오케이. 오늘 뭐 생일이냐? 나? 오케이. 자. 원샷. 어? 아니, 못하겠으면 안 해도 돼. 띠리띠리 형이 더 인기 많아지겠지. 원샷 했어, 안 했어? 원샷 많이 했지. 그래? 응. 죽인다. 요건 솔직히 이제 나 멍게를 한번 먹어볼게. 맛평가 엄마가 그랬잖아. 단양 띠리띠리는 이런 거 맛평가도 잘한다고. 근데 너 왜 자꾸 단양 띠리띠리 얘기를 왜 하는 거야? 저번 편에 어머니 통화한 거 좀 불쾌했어. 너 어머니 내가 진짜 용돈 주려고 했었거든. 아 그래? 가면은 그래도 한 30만 원이라도 아 진짜로 옛날에 너 자취할 때 그 냉장고 형이 못 해줬잖아. 근데 아까 단양 띠리띠리 얘기하면서 갑자기 5만 원으로 줄었어. 자, 이거 먹어야지, 내가 한 잔. 근데 영민은 그래서 누가 제일 더 재밌다라는데. 내 동생도 지금 아마 단양 띠리띠리가 아닐까. 아, 영민도? 응. 오케이. 똑같이 달았어, 똑같이. 똑같이. 똑같이 딴 거지? 아니 진짜 이거는 제주도에서만 먹을 수 있잖아. 비린내가 안 나.
항상 묵은지를 추가하거든. 맛있게 와. 맛있게 먹어. 전복. 자, 형도 먹방 해봐. 그거 말고 줘. 혼자 진짜 바보 만들려고. 최대한 가까이 해줘야지. 아, ASMR 딱, 딱 여기다가 또 이제 웃기려면 물을 딱. 어. 왜 진행해보지 왜 거기. 잠깐만, 이 부가 되게 오래돼 보이거든. 그럼 이제 물을 한번 하고. 아니 이거는 내가 이건 좀 위험하고 건강을 생각하면서. 이런 김치가 소리가 잘 나. 딱 한 입에 먹기 좋게끔. 야, 너 지금 ASMR 들어갔는데. 이제 그만. 죽을 것 같아. 이제 그만해. 오, 딱새우를 안 먹어봤네. 잠깐, 머리 따서 라면에다 넣어야 되니까 이따 고 해. 이게 보약이잖아. 또 먹어. 술. 알았어. 아니, 먹기 싫으면 안 먹어. 아, 괜찮아. 아, 술 하나도 안 취. 행복해. 아우. 자. 피자야 뭐야? 왜 이렇게 몰라 진짜 나 다이언트들이 확실하게 이기게 해줄까? 어떻게 해봐. 야, 근데 이건 분이 안 해? 진해. 그건 이제 그거 넣어놓고. 근데 이제 1년 돼야지 독이 분해가 돼서 숙성이 돼서 진해주가 되는데 죽어? 지금은 두 달 정도밖에 안 됐어. 아, 그러면 아, 냄새만 한번 맡아봐. 그럼 너 맡아봤어? 아니, 안 맡아봤어. 아우, 그냥 소주 냄새인데? 근데 색깔이 뭔가 여기서 액이 빠져가지고 지금 이런 색깔로 변한 거잖아. 어, 독이 들어가가지고. 아, 숨 이렇게 크게 한번 쉬어봐. 괜찮아? 어, 독 향기만 맡아도 이 기관지나 이쪽이 염증이 생긴다 그러던데. 어, 나도 괜찮은데? 머리 병신 만들어놓고 지금 여기 독까지 퍼지고 가요. 나 제주 와서 뭐, 내가 지금 술을 이제 좀 먹었어. 아, 이게 좀 취한 것 같아. 아, 내가 왜냐면 담배 땡기는 게 취한 거야. 어, 그러면 조금만 마셔. 어, 아니, 아이씨, 그건 아니지. 형, 봐봐, 따라줘봐. 많이 따르라고? 아니, 저 조금만 해봐. 잠깐만. 해봐. 어, 됐어. 둘이다! 봤네, 하나. 아, 아, 일부러 흘리지 마. 그, 이 지저분한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. 아니, 그게 아니라, 이게 그다지 그렇게 맛있진 않은 것 같은데. 아, 맛없어? 아니. 어이구, 머리 세워볼까? 맛있다. 야, 상로 확 엎어버리니까 좋겠는데. 나. 문어. 야, 그냥 라이브 하자. 씨. 너 어쩐데? 라이브를 왜 안 하냐면. 야. 친구들은 술 먹고 사람들이 실수를 해도 넘어갈 수가 있어. 아, 형이 술 먹고 실수하냐 지금. 방송에서 만약에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면 그 날아가는 거야. 노래도 라이브로 불러야 되는 거야. 아, 기분 좋잖아. 어떤 게 딱 기분이 좋아? 오케이.
걔도 좋고 너랑 이제 우리가 A 때부터 이게 거기 정이 있으니까 너가 너무 잘 돼서 좋고 네가 그래서 잘 됐으니까 형을 불러서 또 이렇게 같이 하고 술 좀 쳤으면은 나만 먹을게요. 아니 진짜로. 아니야 괜찮아. 콘텐츠 망해요. 아니야 뭘 망해. 아니 사람들은 사람들 이런 거 좋아해 자연스러운 거. 근데 사람들은 이제 술 취하면은 실수하면 또 뭐라 해. 아이 뭘 실수를 해. 응. 어? 좋잖아 지금. 이거 와서 쳐야 되잖아. 아니야. 됐어. 고등어회를 먹으라고요. 어? 술 쳤네. 아, 이거 뭐가? 고등어 향이 묻어있어.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어.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내가 충분히 무너뜨려. 왜냐면 야, 이거 이 카드를 써야 되나? 내가 아니요. 진짜 띠리띠리한테 전화할게. 아, 원조 띠리띠리. 원조. 어, 짝퉁 말고 진짜 그 중국산 말고 그 OEM으로 막 네가 찍어낸 그 띠리띠리 말고 어. 진짜 띠리띠리. 원조 띠리띠리. 어, 원조 띠리띠리. 자, 통화 되잖아? 어. 다양 띠리띠리는 이제 없어. 아. 자,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. 어, 단양 띠리띠리는 닮은 사람이라서 단양 띠리띠리고 이제는 원조 띠리띠리한테 전화한다는 거지. 에이. 여보세요. 안녕. 뭐야? 안녕. 누구야? 형, 지금 방송 하고 있어. 자, 다시 해봐. 안녕. 나 띠리띠리. 참 되는 거야? 아니 나 유튜브 본 적 있어요? 봤지? 단양 띠리띠리라고 형 알아요? 알지. 와. 아 근데 뭐? 그거 보면서 내가 생각을 했어. 어. 그래서 내가 강수 만나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어. 이 저작권료를 나한테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? 아 짭이 나보다 지금 더 많이 활동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. 아우 짝퉁이. 형 보고 혹시 단양 띠리띠리 아니에요? 물어보는 사람 있어 없어? 아니 나 내 거 당구 채널에 어. 댓글을 많이 다셔. 꽤 다셔. 아 진짜로? 어, 그 정도. 단띠가 당구를 잘 치네. 나 그때는 몰랐거든. 내가 모르는 시절이었는데. 그러니까 단띠라고 하니까 뭔 뜻인지 모르겠지. 어, 난 몰랐지. 이게 어. 뭐야? 단띠가 당구도 잘 치네 이래가지고 이게 어. 뭐야? 근데 처음에는 좀 이상한 소리 헛소리인가 보다 이랬는데 어. 그런 게 댓글이 좀 많아지니까 이게 뭐야? 그랬더니 네 거더라고. 나중에 알았어 옛날에. 아 모니터 좀 해보면 어때요? 좀 재밌어요? 재밌어. 아 근데 나는 이제 나도 그런 걸 해봤으니까 그 생각이 먼저 들지. 재밌다기보다는 이제 어. 공부하는 마음으로 보는데 어. 되게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. 어떤 게? 아 이거 혼자 촬영하는 거 다 그렇게 들었으니까 나는 뭐, 아 나 혼자 촬영하니까 와 이거 진짜 귀찮은 일이잖아 엄청 어. 그래서 나는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아 이걸, 내가 이제 다 찍고 응. 내가 다 편집한다 어. 이거를 이렇게 보니까 힘들 것 같다. 그러니까 뭐 편집도 그렇지만 촬영하는 것도 혼자 하면 솔직히 번거로운 게 장난 아니잖아. 응. 그런 걸 혼자 해보니까 미치겠더라고. 어. 근데 만약에 단양 띠리띠리가 응. 그 진짜 띠리띠리처럼 하고 다니는 건 어떻게 생각해? 나도 놀란 게 어. 나는 그냥 적당히 닮았겠지 했거든. 근데 진짜 옆모습이나 이런 디테일도 진짜 너무 많이 닮았더라고. 어. 아니 키라든지 응. 이런 게 비슷해. 나는 그니까 체형도 약간 비슷해. 살집이 비슷해. 어. 와 되게 만나면 되게 어색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. 형... 태어나서 나를 닮은 사람은 진짜 처음 봤거든. 그렇게 닮은 사람은. 형 아버지가 아 유씨지? 유고 이니까 아버지가 뭐 이렇게 겹칠 리는 없을 거고 그 형은 이창진, 형은 유남섭이잖아. 아 진짜 진짜 띠리띠리랑 통화하는 거야. 그분 몇 살이야? 그 형은 77. 나보다 형이라고? 형은 몇 년생이지? 78이지. 나보다 형이야? 어 형보다 형이 한 살 많아. 어 되게 동안이시다. 나 나보다 동생인 줄 알았어 무조건. 근데 내가 그 방송을 봤을 때 77이신데 아 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?
자, 두두둥둥 두두둥둥 두둥 액션. 어, 되게 잘 삐지시는 것 같던데. 아, 아니 방송 욕심이 좀 있지. 그러면 그 은비까비에서 손톱 잘라가지고 버렸는데 그게 쥐가 먹고 환생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요 안 믿어요? 나는 그런 건 안 믿지. 띠리띠라는 어떤 저작권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 뭐 광수 옆에 아니지 붙어... 아니지 뭐래? 그거는 그분의 능력인 거지. 와, 이게 바로 또 우차사 데뷔한 이런 그릇인 거고 형은 그릇이 아 맞다 부 그런 거 졸라 삐지잖아. 야이씨 원조 띠리띠리를 출격시킨다 초광수를 두더라고 지금. 좋은 게 왜냐면 그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알고리즘이 우리 채널이 좀 더 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난 맞아 맞아 단양 띠리띠리가 활동을 많이 할수록 띠리띠리도 안 잊혀지는 거야. 난 좋지. 어? 띠리띠리가 단양 띠리띠리 편을 들었다. 아 이게 지금 아 내가 이렇게 편 들면 부호가 삐지는 그런 거구나. 아, 내가 정리해줄게. 내가 봤을 때 지금 객관적으로 내가 막 솔직히 많이 보진 않았지만 부호랑 그 친구의 인기는 뭐 지금 뭐 견줄 상대가 안 돼. 아 단양 띠리띠리 형이 인기가 훨씬 높다라는 거지. 확실하지 그거는. 그냥 따라다니면 될 것 같은데 부호가 그 친구 매니저 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. 매니저 하면 단양 띠리띠리의 매니저가 이부호다 요 정도 수준이 딱 맞다라는 거지.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타협을 해야지 그게 세상 살아가는 방식. 지금 원조 띠리띠리를 데리고 왔는데 단양 띠리띠리 편을 들어버리니까 이부호는 지금 다시 외통수에 걸렸네. 아 이런 상황이었구나. 아, 형을 끌고 와서 이제 단양 띠리띠리 짝퉁은 이제 꺼져라 이렇게 외칠라 그랬는데 갑자기 원조 띠리띠리가 나타나서 아 이거 인정하겠다 대단하다 지금 이러는 상황이 돼버렸네.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부호의 생각이 이럴 사람인 것 같아. 그러면 그러시지 부호는. 어, 다음에 시간 될 때 한번 내 유튜브에 나와줘 형님. 아무 때나 뭐. 알았어. 자연 그런 거 나도 엄청 좋아하고. 시청자분들에게 원조 띠리띠리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원조 띠리띠리입니다. 요즘 단띠분이 너무 인기가 많으셔서 저한테 굉장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와우. 앞으로 좀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시고 조만간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 많이 하면서 또 이보를 무찌르자! 안녕! 나 띠리띠리해! 알겠어요 형님 고마워요. 알았어. 꺼져! 야! 끊어! 야 삭제해 그냥 야 지워 이거 그냥 자기 이미지 관리하는 거야. 야 이제 원조 띠리띠리가 단양 띠리띠리에 힘을 실어준 이상 형의 입지는 더 이제 이게 되는 거야. 원래는 편을 들어야 되는데 니가 갑자기 다큐로 가버리니까 아 나 할 말이 없네. 이번 컨텐츠도 단양 띠리띠리 승! 아니야. 뒤에 이게 카드 끌기 딱 좋네 여기. 옮기면 좀 맛이 이상할 것 같은데 도전 해보자. 응. 어떻게 음식물 넣어? 먹는 거야. 우와. 오. 이야. 확 눌러줘야 돼.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 그런 나를 안 보면 왜 그러냐고 묻네 너 때문에 I'm go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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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azy I'm go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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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azy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가고 기다리다 지쳐 그만 널 놓칠까봐 안녕하세요 미키란촌 조카 예예예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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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예요 미키란촌 유튜브
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